안녕하십니까. 고등학교 1학년 재단인들 커피 한 잔 마신 것 같더니 힘이 납니다. 자, 87페이지 할 거죠. 이제 2페이지만 하면 3단원이 끝납니다. 자, 어쨌든 저는 제 갈 길을 갈 거고, 공부하는 재단님들을 있으니까 약속한 건 지키겠습니다. 자, 87페이지 갈게요. 자, 87페이지를 봤더니, 87페이지 21번 볼게요. 제한된 범위에서 X가 이제 4보다 크고 7보다 작거나 같은 제한된 범위에서 모든 실수 X가 모든 실수 X가 이제 부등식 이제 X제곱 마이너스 3A제곱 플러스 2X 이렇게 주어졌네요. 그리고 4차식이네. 2a의 4승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주었는데, 잠깐 좀 볼게요. 제한된 범위에서 모든 실수 x가 부등식 x제곱 마이너스 3a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에서 4승 만족시키는 a를 만족시키더라도 정수 a의 개수를 물어봤네. 정수 a의 개수는 2차 함수로 생각해야겠는데, 2차 함수로 생각했을 때 제한된 범위에서 모든 실수 x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값을 가지려면 일단 여기가 지금 4, 여기가 지금 7 이런 식으로 돼야 될 거니까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될 거니까 이런 식으로 일단 돼야겠네. 이런 식으로 그러면 F4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 그리고 0이 돼도 상관없으니까 원래는 이거지. F4가 이제 0보다 작고, 그리고 F7이 일단 0보다 작으면 제한된 범위에서는 이제 전부 다 이제 0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근데 등호가 달라도 상관없는 거니까 이거 풀면 되겠네. 그런데 대입해서 해야겠는데, 취소. 인수분해되네. 무슨 말이냐면, 인수분해되니까 지금 여기 지금 값이 알 수가 있어. 여기 값을.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겠네. F4가 0보다 작거나 같고, 그리고 F7이 0보다 작아가지고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안 해도 되겠네. 인수분해가 되니까 이럴 필요가 없네. 인수분해가 되면 함수를 할 필요가 없잖아. 오케이, 인수분해가 되는데 이거 함수로 한다는 건 조금 좀 그렇네. 인수분해가 되네. 죄송합니다. 그러면 X, X 이렇게 될 거고, 이 소리 안 되나? 죄송해요. 아니, 왜냐면, 지금 마이너스 3a제곱 플러스, 잠깐만, 여기 보면, 2a의 제곱, 2a의 제곱 하면, a의 제곱 이렇게 하면, 2a의, 이거 수만 딱 되는 것 같았는데? 잠깐만요. 2a의 4승, 3. 됩니다. 오케이. 플러스 하면 3a의 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되네. 자, 여기 하면 3a의 제곱이죠. 마이너스 2a의 제곱이죠. 그러면 a제곱 나오죠. 3a의 제곱이, 마이너스 2죠. a제곱. 마이너스 나오네. 오케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해줄 텐데, 마이너스 3a의 제곱이 나와야 될 거니까, 마이너스 3a의 제곱, 마이너스 2잖아요. 이렇게 마마하면, 마이너스 2a의 제곱, 마이너스 1a의 제곱 해서 마이너스 3a의 제곱. 마이너스 3,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 2 되네. 그러면 오케이. X가 이 범위가 2a 제곱 플러스 3 a 제곱 마이너스 1 되겠네. 오케이. 정수라고 했으니 당연히 아이가 큰 거니까. 그러면 지금 이 얘기네. 자, a를 만족시키는 이제 범위가 지금 나왔잖아. 2a제곱 플러스 3
a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렇게 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2a제곱 플러스 3이 2a제곱 플러스 3이 7보다 크거나 같으기만 하면 될 거고 7보다 크거나 같으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그리고 a제곱 마이너스 2가 4보다 작거나 같게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이걸 풀란 얘기니까 a는 a제곱이 5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는 거니까 a가 루트 5하고 이제 마이너스 루트 5하고 사이라는 얘기지. 그럼 a를 이제 표현해주면 여기가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5 이렇게 될 거고 a는 1로 오면 2a제곱이 이렇게 되나? 그러면 a제곱이 이렇게 되나? 그러면 a제곱이 1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a는 a가 루트 2보다 크거나 또는 a가 마이너스 루트 2보다 작거나 같은 거잖아. 이거 이제는 뭐 이렇게 안 해도 되지. a제곱이 2보다 크거나 같은데 뭐 a제곱 마이너스 2가 이렇게 해서 뭐 a 플러스 루트 2 뭐 a 마이너스 루트 2 이런 식으로 이제 안 해도 되지. 이렇게 되면 a제곱이 양수를 생각해. 양수. 양수일 때는 루트 2보다 커야 될 거고 크거나 같아야 될 거고 음수일 때는 이제 루트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될 거니까 이게 반대로 마이너스 루트 2보다 작거나 같아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야. 그럼 루트 2가 어떻게 돼? 루트 2는 이렇게 될 거고 마이너스 루트 2는 이렇게 될 거지. 정수 a 있으니까 a가 1.3매매 a가 2.매매니까 여기 2 하나 있을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1.3매매 마이너스 2.매매 여기도 정수 똑같이 하나 하나 대칭이니까 하나 하나 있겠네. 그러면 두 개 되겠다. 정수 a 계수는 두 개 되겠습니다. 정수 a 계수는 두 개 되겠네요. 자 봅시다. 21번 이거 저 순간 근데 이게 선생님이 좀 바보 같았어. 이거 경계값으로 풀려고 하면 좀 어렵겠다. 왜냐면 여기가 4차니까 A3제곱이니까 집어넣으면 4차니까 당연하게 이제 물론 치환으로도 할 수도 있지만 4차인데 경계값으로 풀려고 했다는 건 좀 선생님이 좀 반성해야겠네. 4차인데 그럼 좀 어렵게 나올 수 있으니까 자 21번 됐고 자 22번 갑시다. 22번 자 87페이지 22번 87페이지 22번 혹시 바로 좀 약간 좀 미흡한 게 있을 수도 있지. 널 이쁘게 봐줘이 뭔가 좀 이상한 거 있으면 하고 나서 질문하고 선생님이 혹시 말하는 거 하고 조금 이제 손이 빨리 움직여가지고 좀 잘못 적는 게 가끔 있을 때 있으니까 좀 이쁘게 봐주고 87페이지 21 또 제한된 범위가 나왔네. 제한된 범위에서 A가 K하고 B일 때 X에 대한 2차 부등식이 해를 모든 실수이다. X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3 X 플러스 K가 0에 해는 여기에 해는 모든 실수이다. 그랬을 때 A의 최소값과 B의 최대값의 합을 구하래. A의 미니멈과 B의 맥시멈의 합을 구하래. 근데 이게 또 이것도 아까쯤에도 방금 전에도 이것도 내가 순간 이건 경계값으로 푸는 건 아니야. 왜냐면 여기도 A도 모르고 B도 모르는데 경계값으로 풀고 여기 K도 모르는데 오케이 무슨 얘기냐면 이거야 야이만 일단 보자. 야이 해는 모든 실수이다 하면 이 K가 어떨 때 모든 실수 K의 범위가 나올 거 아니야. 이게 야이 문장 건지 보라는 얘기네. 그다음 K의 범위가 나올 거 아니야. K의 범위가 이렇게. 그런데 이 범위가 이 범위에 들어가 버려도 야이일 때 모두 성립하는데 그럼 야이일 때도 얘는 모든 실수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일단 야이는 나중에 보라는 얘기야. 일단 오케이 야이. 그 무슨 얘기냐면 이제 야이가 이제 해가 모든 실수라고 하면 오케이
아래로 볼록한 거니까 이제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되는 거니까 K-3이죠. 100, 여기가 K의 범위를 써놨어. K의 범위라서 여기도 K의 범위를 구해야겠다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이 K의 범위를 구해놓고 범위를 축소시켜도 똑같잖아. 여기서 되는 건 여기서도 되는 거잖아. 여기서 나성립하는 거. 제주도 모든 사람이 만약에 행복하다고 하자. 그럼 제주시 모든 사람도 행복하겠지. 행복하다는 말을 좀 수학적으로 어울리지 않는 말이지만 간단히 예를 들면. 자, 이제 그러면 B의 제곱 마이너스 4K가 0보다 작아야 될 거니까 K제곱 마이너스 6K 플러스 9 마이너스 4K가 0보다 작아야 될 거니까 K제곱 마이너스 10K 플러스 9가 0보다 작아야 될 거니까 그러면 KK19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K는 1하고 9 사이일 거니까 K는 이렇게 1하고 9 사이여야 될 거니까 그렇게 이제 A하고 B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그러면 A는 1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A하고 B가 이제 이렇게 되네. 이제 B는 이렇게 되는 거네. A보다 커야 되는 거고 그러면 A가 이런 식으로 되겠네.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A의 최소값을 물어봤는데 아 최소값 1 A의 최소값은 1 B의 맥시멈은 9 이렇게 되겠네. 9 이렇게 되겠다. 이게 원래 이제 지금 중간에 이렇게 K가 있는 거잖아. 이렇게 이렇게 아 오케이. 그러면 1 더하기 9하면 10 되겠습니다. 아이고 좋은 문제 같습니다. 자 23번 23번 불고 선생님 또 커피 한 잔 마시고 자,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아 물론 제가 대단한 일을 한다는 게 아니고요. 네, 조금 이제 쉬운 일은 아니라 이거예요. 어떤 여러분들이 저 진짜 제자들 만약에 한 명이라도 공부 학생 없으면 이거 안 할 거예요 진짜로. 근데 이제 즐거워요. 왜냐면 제 인생이 추억을 만들어 가는 것 같아. 매일매일 보는 제자가 있거든. 그 제자가 본다는 거 그것도 보고 수업도 잘 듣고 하니까 추억을 만들어 가는 것 같아. 내 우리 제자들에게 항상 그래서 감사하죠. 또 이제 선생님 또 이제 또 이상한 소리 듣네. 자 23번 갈게요. 23번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2차 부등식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렇게 주어졌네. 2차 부등식 a-2x의 제곱 이렇게 주어져 있고 플러스 2a-2x 이렇게 주어졌어. 그리고 플러스 3이 0보다 크다 이렇게 주어졌는데 자기가 성립한데 오케이 요거는 이제 뭐 우리가 바로 풀 수 있는 유형인 거고 그랬을 때 부등식 절대값이 들어갔네. 2 a 플러스 1 플러스 3 a-6은 17을 만족시키는 실수 a의 최소값을 구하라. 실수 a의 이제 미니멈을 구해라 이렇게 나왔네. 그럼 뭐 이거 풀었더니 뭐 a 범위가 나왔는데 a가 음수인지 음수인지 뭐 그걸 선택할 수 있나 보네. 모든 실수 x에 대해 성립해야 될 거니까 뭐 이런 모양이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럼 아래로 블록한 이제 모양이어야 되니까 이제 a-2가 0보다 커야겠네. 2차 부등식이란 말 없으면 2차 부등식이란 말이 없으면 안 되겠다. 이거 a가 2면 4은 0보다 크다. 잠깐만 2차 부등식이란 말 있어야겠는데 이건 2차 부등식 말 없나? 2차 부등식이란 말 있네. 2차 부등식이란 말 없으면 a가 2일 때도 되잖아. a가 2일 때도 없어지고 없어서 3은 0보다 크니까 a가 2일 때도 되는 거니까 2차 부등식이란 말 있으니까 이제 a는 마이너스 2는 0이 아니다 이런 말 있는 거네. 그러니까 a-2가 0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니까 그랬을 때 이제 판별식 4분의 d가 0보다 작아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야인은 일단 전제조건이 a가 2보다 크다는 게 전제조건인 거고 b'의 제곱 a-2의 제곱 마이너스 a-2 곱하기 3이 0보다 작아야 된다는 얘기네. 오케이 그럼 야이 풀면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가 될 거고
마이너스 3a 그리고 플러스 6이 0보다 작아야겠네.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7a 플러스 10이 0보다 작아야겠네. 그럼 aa 20 마이너스 마이너스겠네. 20이라고 있네. 이 5인데. 자 그러면 오케이 오케이 a는 2하고 5 사이인 거리니까 야 양수니까 그냥 나오겠네. 그럼 2a 플러스 2 이렇게 되겠네. 플러스 그러면 a-5가 0보다 작은데 a-6은 당연히 0보다 작을 거 아니야. 그럼 마이너스 붙이고 나오겠네. 마이너스 붙이고 나올 거니까 이런 걸 계산하면 되지. 이런 걸 계산하면 되겠지. 그러면 마이너스 3a 플러스 18 되겠네. 어허 그러면 야이가 야이를 풀란 얘기네. 그러면 계산하면 2 확인 좀 할게. 2 플러스 2 마이너스 3a 플러스 3.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에 풀면 마이너스 a 플러스 20은 요렇게 되겠네. 그러면 요거 일로 일로 오면 20 빼기 17 될 거고 a 이렇게 가면 a는 3보다 크거나 작겠네. 뭐고 하라고 했더라? 내가 지금 전제 조건 A는 2보다 크다는 게 일단 전제 조건이고 여기 A는 또 3보다 크다는 게 나왔으니까 A가 되겠네. 근데 이제 전제 조건은 야이잖아. A가 2보다 크고 5보다 작은 거니까 A가 2보다 크고 5보다 작은데 3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두 개 다 만족시켜줘야 될 거니까 A는 3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겠네. 아 미안 최소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 생각할 필요도 없었다. A의 3이 해서 최소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A는 3입니다. 오케이. 자 제자님들 항상 강의 듣느라 고생이 많으시고요. 화이팅 합시다. 강의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